마지막으로 럭키 아이템이 있는데 매직에그는 골든펫과 레인보우펫이 나올 확률이 생겨. 신화헌터 이거는 신화펫이 나올 확률이 높아진대. 마지막으로 이거 럭키는 그냥 좋은 펫들이 나올 확률이 올라가는 것 같아. 그러면은 이거 3개를 전부 다 산 다음에 펫을 뽑으면은 엄청 좋은 펫 나오겠다. 그럼 이 버프들을 사기 전과 후가 어떤지를 우리가 비교해보자. 그래, 좋아. 가방 꽉 채워왔는데? 이게 다 버프 아이템 때문인 거잖아. 이게 특히 요거 신화헌터랑 그 레인보우 나오게 해주는 매직에그 있지? 응, 그게 진짜 대박이야. 짱이야. 근데 그만큼 비싸. 너무 비싸. 솔직히 사기에 좀 덜덜덜 떨렸어. 그래서 내가 이제 요것들을 모아가지고 다크메터 펫을 만들어볼 거거든? 그건 뭔데? 다크메터 펫 이렇게 지금 우리 뒤에 이렇게 연보라색으로 빛나고 있잖아. 이거 보라색깔로 반짝반짝 빛나고 있는 이렇게 만드는 게 다크메터야. 나도 있네? 너도 있어. 자기가 있는 줄 몰라. 요거는 여기 다크테크로 이동을 하면 네? 짠! 여기서 만들 수 있거든? 여기가 이제 다크메터를 만드는 곳이거든? 응. 여기 이렇게 메이크를 누르면 레인보우로 만들어진 펫들을 넣어서 더 좋은 펫으로 진화시킬 수가 있어. 레인보우 펫을 합치는 거구나. 맞아 그거지. 근데 이렇게 레인보우 펫을 하나만 넣으면 5일이라는 시간이 걸려. 시간이 걸려. 엄청 오래 걸려. 두 마리 넣으면 3일, 세 마리 넣으면 1일, 네 마리 넣으면 12시간, 그리고 5마리 넣으면 5시간, 6개 넣으면 30분. 7개는? 못 들어가. 원래 요거 펫 시뮬레이터가 6개가 제한이야. 그러면 나라면 응, 한 마리씩만 넣어서 그냥 5일 동안 할래. 응, 그러는 게 더 이득이긴 해. 왜냐면 요런 펫들 구하기 어렵잖아. 그리고 신화 펫은 능력이 고정으로 나와가지고 안 좋은 게 나올 수도 있어. 그래서 신화 펫은 한 마리씩만 넣는 게 좋아요. 추천합니다. 5일 동안 참아보자고. 그러면 이제 자료가 다크메터를 만들어둔 펫들을 짜자잔 보면은 와, 진짜 멋있다. 하나씩 꺼내볼까? 응.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자, 열어보자. 이렇게 여섯 마리가 생겼는데 363B, 300B, 297B. 와, 대박. 엄청 좋아. 엄청 세졌어. 능력집 한번 볼까? 과연 내가 좋은 게 나왔는지. 볼게요. 짠! 와! 슈퍼팀워크! 슈퍼팀워크에다가 로열티야. 이게 진짜 로열티가 되게 중요한 건데 로열티가 붙었어. 로열티? 나 줘. 무슨 소리야? 자, 그럼 다음. 이건 안 붙었다.
안 좋아. 요거는 아. 요거는 아. 안 되겠다. 하나에서 나온 게 어디야? 그래, 이거 나온 게 어디야? 이거 꿀밤이한테 처분해야겠다. 아, 꿀밤이. 꿀밤이한테 처분해야지. 아, 구려. 여기서 구린내가 나. 고마워요. 근데 꿀밤아, 이거 엄청 세. 그래도 너 한번 써봐. 나 이걸로 만족해. 어, 되게 좋아, 그거. 한번 써봐. 자, 이렇게 꿀밤이한테 쓰레기는 처분하고 자루는 다시 여기다가 이것들 넣어둘게요. 룰루룰루 신난다. 넣고 짠! 이번에는 산타를 6마리 넣어놨거든요. 요거 5일 뒤에 한번 열어보도록 할게요. 좋아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봐요.